네, 다음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두 가지. 근데 사실은 비슷합니다. 단지 혈관이 좁아져 있고 막히는 부위가 심장이냐, 뇌혈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이고요. 이제 뇌혈관 질환에서 좀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출혈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에서 많이 쓰는 이제 이런 그 상병 코드랑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구글에서 다운받은 건데 지금도 이렇게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부러 틀린 걸로 갖고 왔습니다. 뇌졸증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증후군이나 증상에서의 그 증이 아니고요. 뇌졸중이 맞습니다. 중풍할 때 중이고요. 뇌졸증은 이제 뇌가 졸도, 기절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이제 뇌졸중이기 때문에 뇌졸중이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크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뇌졸중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아마 차지할 거고요.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뇌출혈, 뭐 뇌경색, 그다음에 뭐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CV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Cerebral Vascular Diseas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CVD라고 부릅니다. 아까 허혈성 심질환을 IHD라고 부른 것과 비슷하게 CVD라고 부르고요. 뇌졸중은 혹시 아시나요? 뇌졸중은 영어로 Stroke이라고 부릅니다. Stroke. 뭐 골프나 테니스 이렇게 스윙하는 그거를 이제 스트로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뇌경색은 아까 경색은 인팍션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팍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뇌경색은 우리가 뇌가 세레브랄이기 때문에 세레브랄 인팍션이라고 쓰고요. 뇌출혈은 똑같이 세레브랄은 똑같고요. 세레브랄 해모리지라고 부릅니다. 해모리지. 해모리지가 이제 출혈이라는 뜻이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스트로크 안에 해모리지, 세레브랄 해모리지와 인팍션이 같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뇌혈관 질환에 이게 뇌졸중에 속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로 명시되지 않는 중풍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혈관 기형 같은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동맥류나 아니면 뭐 모야모야병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야모야병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에 해당을 하고요. 또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후유증이 남은 경우, 편마비 이런 것들이 남은 경우 이런 이쪽으로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지금 이거 두 가지 다를 말하는 것이죠.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질환이라고 해서 지금 제일 높게 나와 있는 거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당뇨병이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여기 3종 세트, 이렇게 서로서로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 4위 여기 보이시나요?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흡연이 결국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냥 그거 자체도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서로 물고 물리면서 연관이 되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건강한 습관은 계속 건강한 습관 쪽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